안녕하세요.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주말 사이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제 태풍 찬홈은 북한 평양 북쪽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 남부에서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22.8도로 시작했고요.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포항은 25.5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백령도는 16.9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 30도, 전주와 광주, 그리고 부산이 26도가 예상됩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